다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제공
나도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내 속에 속이다 불러.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것을 견지 천하게 불러 영원히 찬양을 컴컴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시고 너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영영 하늘이 마음에 받아 영남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영적 생활, 육적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성공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내가 수고했던 것을 자신 있게 내어놓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이렇게 보람 있게 살았습니다. 내게는 이러한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결산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실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분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오는 아픔, 타이에서 오는 아픔, 자유에서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과 아픔을 혼자서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내 주변에 보는 내 가족들 그 아픔을 바라볼 때에 가슴은 메워지고 찢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감에 잡혀서 죽고 싶다는 그런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오셨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죄에 눌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온갖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는 그들 앞에서도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의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가시 그리고 못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옆구리 찔리셔서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 3시간 동안 피는 말라가지고 더 상처난 이 아픔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한 영혼을 더 천국 데려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 한 강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실패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간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지난날에 수많은 상처의 발자국들을 남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그 머리바닥에 디디고 왔던 그 발자국 마치 파도에 스치고 지나갈 때 다 사라지고 없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늘 한 단어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이런 고난을 가져오는 사탄 마귀의 이 도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악한 영들이 덕식을 거리는 이 세상에서 더러운 악의 영들을 어떻게 하면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따라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귀신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성령님을 무서워하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의 예를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현대인들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그 얼굴에 웃으려고 해도 어느 얼굴 한쪽에는 그늘이 져 있어요. 웃어도 쓸쓸한 미소를 머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얼굴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웃음다운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웃음을 주는 영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성결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성결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서 우리 성결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늘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성결의 영,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시는 지상의 마지막 말씀이 33세를 일기로 떠나시면서 남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 강조합니다. 온 유대, 이스라엘, 할렐루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왔으니 너도 성령으로 함께. 그래서 성경 강좌길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근심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세요. 악한 영이 오질 않아요. 마음에 근심이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기쁨의 영입니다. 강조합니다. 근심이 오질 않아요. 환경은 지옥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 버립니다. 전혀 과거에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시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들은 성령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 도망갔던 이 사람, 다시 세상길로 가서 고개 잡고 있는 이 사람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다락방에.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모습을 완전히 바꿔줘버립니다. 어떻게 바꿔집니까? 하루에 3,000명이 이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서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하루에 5,000명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공할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반드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의 성령, 은사의 성령.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할 때 반드시 이 은사가 주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다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것인가요? 알고 있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 은사가 내게 와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첫째는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 은사가 와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말씀의 은사를 제게 주셨습니다. 외워서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늘 묵상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외워서는 말씀 못 전합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보다 믿음이 앞서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66권 말씀 믿습니까? 어디부터 믿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어버리면 성경 전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병 고쳐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고쳐집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무멸, 방언, 통역. 오늘 여러분 이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주여 나도 성령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큰 능력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능력 중에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망하십니까? 무시 낙심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소망을 넘치게 만듭니다. 이 넘친다는 것은 물을 갖다 부었을 때 철철철철 넘치듯이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소망을 넘치게 만듭니다. 환경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어려운데 내 마음에는 자꾸만 소망이 부릴듯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분에게 함께 하시니까. 우리 시간 그 현장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세요. 항상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절망은 누가 줍니까?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내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리나라가 창대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년에는 한국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터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현장의 주인공이 여러분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거룩해질까요? 내가 언제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깨끗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오늘 이 언니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은 사랑의 영, 사랑의 성령. 여기에 성경 말씀하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의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고 서투르게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건 인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 형제간의 친구간의 사랑입니다. 서투르게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이 사랑은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가페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그 손이 아가피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손이 되십시오. 베푸는 손이 되세요.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일마다 예수의 사랑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따라하세요. 평안의 성령. 평안의 성령이 있어요. 평안의 성령. 성령님은 내게 평안을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하세요. 영생의 성령. 영생의 성령. 영생을 주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약속의 성령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이룹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66권 마지막 책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에는 일곱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가 있긴 있는데 오늘 성경 책 강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님이 어디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가 어떤 것인가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이 밤에 오신 사랑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 주변을 돌보니까 전부 다 미완성이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진행형인데 이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우린 믿는 진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나는 내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때에 나는 한 치앞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오니 주여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강좌기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질타합니다. 성도 간에 시비합니다. 은혜 눈으로 보질 않아요. 전부 다 뱀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이 어떤 것인가요? 죽일래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이것은 절대로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때로는 비둘기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비둘기는 늘 자신을 순결하게 자신을 항상 더러운 서리개장에 가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먹는 것이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육의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비둘기는 곡식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과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마지막 떠나실 때 도망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숨을 내쉰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숨을 내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은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나는 이미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 특히 그 가운데서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를 갔던 요셉이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국무총리가 되고 왕으로 자리에 세우십니다. 한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들어섰던 사람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무의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보다도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보람있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전하는 자리.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저에게는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배를 즐깁시다. 그게 하세요. 기도를 낙으로 삼시다. 낙으로 삼으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20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우시면서 통곡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뜻은 따르세요.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듯이 주님은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배에서 핏방울로 바꿔집니다. 우리 이런 처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여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내 육신적으로 주여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르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범사에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오늘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십시오. 따라서 성령으로 함께 갑시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갑시다. 거기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그런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한 분은 투굴 속에 갇혀서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한 사람을 누구 한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루께서 찾아오실 때 환상 중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꿈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박한 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앞에 전제가 어떤 말씀입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2020년에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집에 불난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반드시 내게 급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나는 내 일을 준비하자니 하나님 내 힘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따라오세요.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신 성도는 고쳐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가정의 환경이 묶인 것이면 풀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현장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